자, 이걸 사. 50억을 바꿨지? 그러면 21.5야. 레전더리. 펜던트를 사는 거지. 그럼 띄우면 얼마 받느냐?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? 띄우면 80억까지 가능한 거지, 지금? 그러면은 50억 안에 띄우면 된다. 그럼 내가 쓸수 있는 돈은 21만 5천원. 7세트 되나? 8세트 정도. 하지만 7세트만 써. 7세트만 써. 그리고 또 본전치기에 수수료 값이 있으니까 7세트 안에 띄우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대강 돌리면 나오는 게또 IMA가 아닐까. 대강 돌림 나오는 거지. 그게 아행메이기지. 아주 이지한 난이도지. 이건 팔아야 되지 않을까? 저거는 파는 게 맞다. 인정? 아, 네네, 인정합니다. 여로를 가면은 누가 줄것 같은데. 아, 아이맥 펜턴트 무료 기증 고맙습니다. 예. 그렇지. 193개 하나만 띄우면 되는 거 아니야? 아주 이지한 난이도지. 대강 돌리면 나오는 거 아니야? 근데 돌리기가 귀찮다. 막 안 나올 리가 없으니까. 대왕 돌리면 나오는 거지. 괜찮아, 괜찮아. 마음 편하게 먹으면 돼. 아직 115개나 남아있어. 컷컷. 뭐 75개밖에 안 썼네. 뭐 별로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구만. 왜 이렇게 비싸대? 아주 이지한데 말이지. 너무 쉽게 돈 벌어서 이렇게 막 벌어도 되나 모르겠네. 오케이, 레큐 남았고 8세트 아니야. 제가 지금 3세트 있으니까 3세트만 사. 그래도 조금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버서커를 하나 가져와. 뭐가 던졌냐? HP가 좀 그렇겠지. 간다. 200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. 아행매 뽑는 건 어려운 거 아닙니까? 돌릴 때 돈 들어가나? 안 보겠지. 암에 두 줄 뽑는 거 별로 안 어려우니까. 아직 뭐 150개나 남았는데 뭐.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. 대충 하면 나오는 거니까. 아행에 뽑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. 돌리다 보면 뭐 결국에 나오게 돼 있으니까. 아직 130개나 남았지? 여기 안에, 200개 안에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? 좀 많이 남았죠. 어차피 아이미 뽑는 게 결국에는 벌써 뽑았지. 80개밖에 안 썼는데. 뭐 아이미 뽑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. 빨리 팔고 싶으면 90인 것 같고.
그래도 조금 더 먹고 싶다 하는 게95 정도 되는 것 같은데. 95 가자. 아행메이 뽑는 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만 더 입고. 아행메이 뽑는 거 별로 안 어려운데. 그럼 그럼 하나 더 뽑을 수 있지. 충분하지. 50억이면은 두 개 뽑아야지. 별로 어렵지 않다니까. 2인트 30%. 이건 좀 아깝다. 요거 다 잃어도 어차피 이득이에요. 근데 아직 또 100개나 남은 거지. 이게 무슨 얘기냐. 또 한 번 나온다는 얘기지. 아, 나도 매익매익매익 이런 세 줄 한번 띄워보고 싶어. 나에겐 그런 기회가 한번 남으면 안 돼. 매익 럭 15%는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. 오케이. 아직 전 거는 이득이다. 인정하시죠? 그거까지 인정하는 것이고. 이번 거, 저번 거는 이제 개이득으로 치고, 이번 거는 보자고. 안 돼. 아, 뭔가 한 줄은 되게 잘 나오는데. 한 줄이 안 보네. 확실히 첫 번째 줄이 잘 나오고, 두세 번째는 진짜 안 나오긴 안 나오는 것 같아. 아, 나왔는데. 아, 까비, 까비. 첫 번째 줄이 안 나왔어. 두 번째 줄 드디어 나왔는데. 안 되겠다. 비쌀게 한번 쓰자.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. 비쌀게 한번 등장해야겠다. 블랙큐브다. 당신이 저희 지인님이시군요. 아, 이렇게 또 블랙큐브가 세 번째 줄이다. 잘 나온다고. 아, 이게 딱 매일매일 떴으면은 알죠? 블랙큐브는 그래도 두 번째 줄이, 세 번째 줄이 좀 나오긴 하지. 잘 나오지도 않아? 아, 피살기 실패한 건가? 슬슬. 탕진 한 것 같은데. 안 되겠다. 피살기 가져오자. 이거 안 쓸라 그랬는데 안 되겠다. 초피살기 가져와야겠다. 초피살기 안 쓸라 그랬는데 써야겠다. 아, 이 CP 30%. 아, 이 30개짜리 써가지고 아이콘 밖에 못 봤네. 아, 어려, 30%.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, 이제. 진짜 나와야 되는데. 아, 이거 앞에서 번거 뒤에서 다 갖다 버리는 각인 것 같은데.
나오긴 해야 될것 같은데. 아, 두 번째 줄 나왔는데. 앞에가 안 붙었어. 갔다 이제 날라갔다. 다 날라간다. 광고 다 날라간다. 여기까지인가. 패배. 벌어놓은 거다 없어지는 건가? 안에 벌어놓은 돈이 다 어디로 갔대? 초반 딱두 번째 그만뒀어야 되는데 선 넘었다.